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사의 재배가 해남군의 간척지 논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세계 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립종사를 재배해 내수와 수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 수입하는 밥쌀용 쌀은 연간 4만 4천 톤. 이 가운데 4천 톤은 60세 이상이면 안남미라는 표현으로 익숙한 장립종입니다. 세계 쌀 시장의 90%, 국제 쌀 품평 대회 10위 이내는 모두 장립종 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 가격은 1kg에 2,400원 선으로 1년 전보다 1,000원 가량 올랐습니다. 국내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장립종 쌀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에서만 재배하던 장립종 쌀의 국내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장립종 쌀 품종을 유기농으로 재배해 상품화에 성공한 데 이어 대규모 재배를 위한 모내기 연시회가 열렸습니다. 품종 보호 출원이 되어 있고요.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약간 다른 산업재산권인데요. 모두 다 출원되어 있고요. 쌀 생산은 해남군이, 품질은 세종대가 맡고, 다양한 가공품 생산과 판매는 CJ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냉동 볶음밥, 상온 조미밥, 즉석 솥밥 같은 거를 집중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 높여서. 해남군은 올해 타작물을 의무 재배해야 하는 영산강 간척농지 33헥타르를 시범 재배 단지로 지정하고 실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립종 쌀을 규모화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출을 위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농가에 좀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하는 이런 쌀이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장립종 벼 재배가 기후변화와 쌀 소비 감소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